방송 탐정 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여러분, 민식이법 들어보셨죠? 스쿨존,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는 과실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똑같은 죄이지만 아이들이 다치고 학교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면, 오늘 경주에서 스쿨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SUV 차량이 역주행을 해서 9살짜리 애를 쫓아가서 그냥 쳐요. 보복이죠, 보복. 전국 경주 동촌동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그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짜리 아이를 뒤쫓아가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눈을 좀 의심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A군은요,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현재 입원한 상태입니다. 초등학생들끼리 다툼이 있었고, B 아이 엄마가 도망가는 A 아이를 역주행까지 하며 쫓아와서 들이받았다. 설마 이게 사실일까요?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밟고 지나갔다. SUV 차량 앞에 아이가 쓰러집니다. 피해 학생 A군 누나의 SNS에 담긴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그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박은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른일 거 아니야, 운전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 아이랑 다른 애랑 싸운 거야. 근데 걔를 내 차로 가서 받아버렸어. 자전거 타고 가는 애를. 9살짜리고.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쫓아가는 와중에 역주행까지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그리고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들이받았다는 거. 세 가지잖아요, 지금 법이 일단. 자, 브레이크를 밟기는 커녕 자전거 바퀴가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치고 지나간다. 그 누나가 이렇게 쓴 거예요. 심지어 차에서 내려서 아이에게 괜찮냐 소리도 안 하고. 정말 끔찍하다. 자, 동생은 이제 자전거도 못 타고 차도 못 탈 것 같다. 단순한 경미사고는 아니다. 물론 이 누나의 말을 또 100% 다 믿을 수만은 없겠지만, 어쨌든 쫓아갔다라는 거, 그리고 접촉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 한복판이고. 역주행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흥분 상태가 되고 급박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그 9살짜리 애를, 뭐 자기 아들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건 아이들끼리 문제인데, 차로, 차가 여러분 쇳덩어리 아닙니까? 이게 흉기가 될 수 있는 거냐나요? 교통사고를 통해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입... 이게 사실이라면 살인미수가 맞다. 커브 틀면서 급가속, 그리고 넘어뜨린 후에 일부러 끝까지 밟고 지나감, 뭐 고의로 쫓아가서 밀어버림, 강력한 처벌 필요,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사고 운전자는 인근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와 놀던 A군이 자신의 자녀를 때리고 사과를 안 하고 가니까 고의로 가서 사고를 냈다. 자, 이 법에서는 고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고의가 없으면 과실범이 되는 거죠. 근데 민식이법은 사실 이 논쟁이 되게 많은 이유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어. 실수로 했는데도 민식이법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어쨌든 상해를 입으면,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쿨존 내에 안전 운전 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겠다라는 게 민식이법의 내용이죠. 다른 데 말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라. 이 안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하겠다. 그러니까 형이 무조건 1년 이상이니까 상당히 센 거죠. 이게 이제 민식이법인데, 이 민식이법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학교 앞이잖아요. 근데 민식이법은 민식이법이고, 이 고의적으로 쫓아가가지고 그 자전거 타고 가는 9살짜리 애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 자전거를 밟고 가고 다리를 다치게 하면 이거는 살인 미수인 것 같은데요. 좀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